코트라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본사 1층 오픈 갤러리에서 코트라와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회가 함께하는 추천 작가전 5를 진행합니다. 코트라는 이와 같이 2013년에도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위한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 운동화 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와 부자재 등 총 7,900여 점을 제조, 유통한 혐의로 박모 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354개소 도로 비탈면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 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와 함께 선유도 공원에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푸른 도시 서울의 비전을 함께 그려보는 녹색 공유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